최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미분양 할인 마케팅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다는 유혹에 섣부르게 뛰어들어서 피해를 보는 수요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미분양 할인, 따져봐야 할 사항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존 입주민과 갈등 속에 6개월 연속 감소폭을 나타낸 미분양 아파트. 일반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 계획을 받은 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분양가 파격 할인, 수요자 입맛에 맞춘 다양한 마케팅으로 구매 심리를 자극시켰는데요. 분양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어요. 30평 초반까지는. 지금은 이제 금액도 분양, 전에는 분양가에서 마이너스인데 지금 분양가에서 플러스, 많지 않지만 플러스도 오르고. 발코니 무상 확장, 중도금 무이자,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 특히 미분양 해소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황금 같은 기회를 얻은 수요자들. 하지만 입주 후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냥 미분양이 안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심지어 불과 몇 달 전 구매한 아파트를 다시 내놓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김포 한강 신도시. 기존의 한강 조망권은 물론 교통망 편의시설 확충으로 활기를 찾은 곳인데요. 그런데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이유가 됐던 조망권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 2월 이곳 아파트에 할인을 받고 들어온 한 주부.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이곳이지만 하루의 반은 단지를 서성입니다. 여기 메리트는 솔직히 김포까지 시골까지 오는 얘는 다 한강 조망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조망권은 한 그 정도의 가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 입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들어온 곳이지만 무심코 덥석문 주거지가 삶의 재미를 앗아갔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가가지고 큰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인프라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정말 조망권 하는데 처음에는 할인 분양이니까 덥석 묻었지만 와서 보니까 또 전망 쪽에 있는 사람들 와서 볼 거 아니에요. 사람 친구들도 있으면 막 사전에 그 가격대에 다 그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할인 분양을 해서 어떻게든 입주를 다 채우는 게 회사 측의 목적이긴 하지만 싼 만큼의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미분양 할인은 입지, 교통, 시설 등의 여부에 따라 그 할인율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미분양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고를 경우 입지 좋은 값싼 아파트의 주거 환경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원인을 그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가격이 기본적으로 분양할 때 좀 비쌌던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할인을 한다고 해도 시세와 주변이 좀 비슷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층이나 향, 조망 이런 것 등을 통틀어서 살펴서 주변과 어떤 그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걸 잘 살펴야지 단지 그냥 가격을 할인한다고 덥석 계약을 한다거나 하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